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것도 몇십 년 동안 함께 살면서 권태기와 위기를 겪어보지 않은 부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연애 시절 그리고 신혼 초에 그 열정적인 사랑은 불행하게도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사랑은 변하는 것이고 사랑은 움직이는 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모두가 권태기를 겪고 위기에 맞닥뜨리지만 그렇다고 모든 부부가 원수가 되어 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나이 들어서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들도 있다는 거죠. 권태기를 이겨내지 못한 사람들과 이를 극복하고 여전히 사랑하는 부부로 안정기에 접어든 사람들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저 운이 좋아서 하늘이 맺어준 부부라서 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다 같은 권태기와 위기를 겪었는데 어느 부부는 원수가 되어 살고 또 어느 부부는 헤어지고 또 다른 부부들은 여전히 사랑을 나누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서까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부부들의 그 비결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 그거 거저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성을 강하게 빨아들이고 성적 충동이 휘몰아치는 로맨틱하고 격정적인 사랑은 여러분들도 익히 아시다시피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눈만 마주쳐도 침대로 향하던 그런 강렬한 사랑은 신혼 초에나 가능한 얘기죠.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든 적응하게 되어 있고 낯선 환경도 적응하게 되면 그냥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일상이 되어버린 사랑은 격렬한 충동도 더 이상의 흥분도 없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결혼 생활은 상대 배우자에 대한 호기심과 매력을 잃은 채 따분하고 지루하고 밍밍하게 흘러가기 십상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이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격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은 18개월에서 30개월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온 세상과 바꿔도 하나 아깝지 않을 그 격정적이고 눈먼 사랑이 고작 해야 1년에서 길게 가봐야 3년밖에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생을 곁에서 사랑해주겠나라고 약속을 했는데 이걸 어쩝니까? 허망할 노릇이죠. 연구팀이 조사 결과에 따라 사랑의 열정 곡선을 그려보았는데 사랑에 빠진 뒤 1년 후 열정이 50%가 감소했습니다. 열정의 하강 곡선이 멈추지 않고 쭉 계속 내려간다면 이별로 귀착되는 것일 테고 그렇지 않다면 열정이 반으로 줄어든 이후 좀 더 낮은 단계에서 좋았다, 미웠다 하는 마음이 잔물결 치듯 오르락내리락하며 이어져 갑니다. 우리들의 결혼생활이 저렇게 잔물결을 치면서 이어져 가는 것이겠습니다. 제일 최악인 경우는 제가 파란색 선을 그려 넣은 것처럼 열정의 크기는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든 채 결혼생활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남보다도 못한 배우자와 정서적 이혼 상태로 살아가는 부부들이 이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이 잡아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오류를 한 것이 아니라 로맨틱하고 격정적인 사랑의 유효기간만을 찾아내는 실험이었으니까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또 다른 색깔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포착할 수 없었던 것이겠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정도의 열정이 사그라들었더라도 사랑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열병과도 같은 로맨틱하고 격전적인 사랑이 그 힘을 다 잃은 뒤에 부부는 새로운 단계로 발전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동반자적 사랑입니다. 동반자적 사랑은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된 사람에게 느끼는 동지애와 같습니다. 이는 마치 험난한 인생이라는 경기를 함께 벌여나가 우승을 쟁취해야 할 팀의 동료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같습니다. 인생의 여러 굴곡을 함께 넘어가는 동료로 서로를 인식하고 믿음과 존중, 애정과 헌신, 관심과 응원을 서로 끊임없이 나누는 사랑이 동반자적 사랑이고 이런 관계는 권태기에서 겪게 되는 위기를 이겨내고 안정기를 맞이한 부부들에게서 보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든 동반자적 사랑을 나누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필도 필요 없고 그냥 들으면서 맞다 틀리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아침에 일어나 포옹하며 인사한다. 2번, 하루에도 여러 차례 서로를 꼭 안아준다. 3번, 재미있는 일이나 뉴스가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배우자에게 알려주고 얘기를 나눈다. 4번, 서로 사랑을 표현한다. 5번, 배우자가 말할 때 경청한다. 6번, 배우자의 장점을 칭찬하고 단점을 자신이 메꾸어 주려고 노력한다. 7번, 서로의 일과를 공유한다. 8번, 고민이 생기면 주저없이 배우자에게 얘기한다. 9번, 함께하는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같이 세우고 같이 실천한다. 10번, 둘 사이 관계에 문제가 있진 않은지 자주 이야기를 나눈다. 11번, 힘든 일은 없는지 자주 묻고 서로 조언을 구한다. 12번, 서로 응원하고 격려를 멈추지 않는다. 13번 마지막, 성적 매력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는 이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그리고 우리는 상대 배우자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나요? 부부관계에서 아주 간단하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만 몇십 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에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를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 반려자, 파트너로 인정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죠. 에이, 이런 사람 어딨어?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성적으로 서로에 끌리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성적인 부분만 부부관계의 전부인 양 여기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로맨틱한 사랑의 열정이 식은 중년 이후에는 동반자적 사랑으로 보다 성숙하고 안정적인 관계로 들어서야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해집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결혼 생활이 내내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난 3월 5일에 문을 연 실버들의 전성시대 네이버 카페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넓은 마음과 나와 다른 생각을 지닌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실버들의 전성시대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란 맨 위에 적어놓은 링크를 누르시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